역시 밤엔 네가 최고야. 밤마다 욕구를 오이로 해결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날도 여자는 마트에서 실한 오이를 사와 욕구를 해결하고 있었다.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어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문 앞에 서 있는 아빠가 보였다. 아빠는 당황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가셨지만 딸은 아빠가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본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짐을 챙겨 친구네 집으로 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지금 혜영이네 집에 왔어. 나 여기에서 좀 지내다 갈게. 걱정 마. 다가영, 아빠는 아무것도 못 봤어.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 아무것도 못 봤다는 아빠의 말에 더 충격을 받은 여자는 6개월이 지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여자는 아빠에게 다가갔는데 몰라보게 통통해진 모습으로 혼잣말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런 아빠를 보며 딸이 울면서 말했다. 아빠,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왜 우냐며 딸을 달래며 말했다. 아영아, 너 없는 동안 사위랑 한 잔씩 하면서 지냈어. 인사해. 오서방이.